연어의 꿈. 오늘은 연어의 꿈의 저자인 탈북민 강디모데 형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서문을 낭독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쓰신 저자분을 만나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로운데요.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이번에 미국에 오신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번에 오게 된 계기는 이제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좀 더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미국에 왔게 되었었고요. 네. 또 이제 버클리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또 만나려고 겸사겸사 왔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형제님은 미디어 사역에 대한 특별한 그 소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미디어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미디어 쪽 일들을 하고요. 근데 이제 미디어에 더 관심이 가는 이유는 북한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말보다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그런 미디어들이 북한에는 이제 전파를 타고 또는 이제 밀매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그 미디어 사역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귀한 그런 사역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가면서 북한에서 정말 어려운 그런 사정들을 제가 많이 들었지만은 그 책을 읽을 때 느끼는 게 좀 달랐어요. 너무 진솔하고 표현이 본인이 직접 겪고 쓴 경험담이라서 그런지 정말 진솔한 그런 제 가슴으로 와닿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느꼈던 그 어려운 점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북한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평양하고 지방으로 나뉘게 되는데 평양은 예전에 고난행군 대급이 이제 국가에서 주지 않을 때도 평양은 공급을 조금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랑 지방에 있는 분들의 얘기는 좀 다를 텐데 저는 이제 지방에서 배급 공급을 받지 못하고 이제 굶주린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저의 삶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진솔한 이야기, 실상, 어떤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 이런 부분들을 제 경험을 비추어서 조금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무엇보다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의식주 문제였었는데 그때는 정말 동물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오직 먹고 사는 게 제 하나의 목표였고 꿈이었고 그래서 이제 오직 네가 앞으로 꿈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냥 옥수수밥이라도 마음껏 먹어보는 것 그것이 저의 하나의 꿈이었었는데 사실 이제 중국에 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잘 산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이제 1998년도에 이제 탈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그 앞쪽에 읽다가 보니까 우리 형제님은 그때가 한 13살, 14살 때였다고 기록된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하셔서 사전을 찾아보셨다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그 전체를 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제일 정말 샤킹했어요. 어떻게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사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살지 않나요? 정말 놀라운 그런 저한테는 정말 샤킹한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쓴 그 계기에 대해서 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무식해서 무지해서 그런 부분들을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북한에서는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체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도 누구 친구와의 어떤 주변에서 그런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어떤 당신은 존귀하다, 뭐 고귀하다, 뭐 태어난 것만으로도 어떤
그런 전혀 그런 나를 위한 어떤 화살, 이런 나를 위한 사랑, 어떤 그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노래도 중국에서 처음 들어봤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몰랐었는데, 이제 중국에 와서 단기 선교팀들 만나면서 이제 허그하고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낯간지러운 이 느낌은? 아, 그래서 이제 사랑이란 단어를 찾아봤어요, 사전에. 근데 이제 사랑은 희생하는 거, 타인을 배려하는 거, 이런 용어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허그해주면서 뭘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배려해줄까? 그러면서 왜 사랑을 대가를 지불하는 건데 저 사람이 뭘 나한테 대가를 지불했기에 허그하면서 사랑한다고 그런 말을 할까? 그럼 사랑이 뭘까? 근데 그게 이제 받아본 적이 없고 뭐 이런 경험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조금씩 이제 주변과의 사람들과의 어떤 사랑을 받아가면서 내 안에 사랑이라는 또 다른 이제 싹 트는 걸 보게 됐어요. 아, 이런 게 내가 이게 사랑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사랑인가 보다. 그렇게 깨달아 가면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인간 절대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강디모대 형제님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그 연어의 그 꿈처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하나의 이유로 이 책을 쓰셨는데요. 책의 제목의 숨은 뜻을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 든 적은 없었어요. 아, 생각은 있었는데, 누가 이 책을 읽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랑 다 말렸어요. 예, 제가 성공한 것,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 스토리를 좋아하지, 저처럼 구질구질한 고생한 얘기는 절대 원하지 않거든요. 아, 그리고 책을 어떻게 판매하고서 사람들에게 읽히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저책 속에서도 나오는데 바울형이라고 하는 형이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면서 예수 중국에서 같이 성경 공부했던 형인데 이 형이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면서 이 형이 네가 만약 살아서 나간다면 이 모든 북한의 실상을 세계에 알려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한테 전해줬어요. 그때 저는 내가 만약 살아서 나간다면 이걸 꼭 알려줄게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한국에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심이 없는 걸 보게 되고 이렇게 하루 한두 해가 지나가면서 저도 이제 그냥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제 안에 이제 이거를 알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랑의 빚진자로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제가 죽어가는 북한에 죽어가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지금도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좀더 뜨거운 기도와 좀더 이렇게 깊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내게 됐고요. 또책 제목이 연어의 꿈인 이유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연어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스시를 생각하시던데. 저는 연어하면 스시가 생각 안 나요. 스시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저는 연어하면 귀속 본능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거슬러 올라가는 역경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연어들이 죽어가는데 극소수의 연어들이 결국은 그 곳에 태어난 곳으로 가서 알을 낳고 결국 죽는 걸 보게 되면서 저는 고향을 떠나온 저의 마음이 항상 그 고향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고 고향이 나쁜 게 아니라 고향에 대한 추억이 있고 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연어라고 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회복인데 북한에 아무리 정이 있고 아무리 거기 살기 좋아도 어느 정도 내가 살았던 곳이어서 그랬어도 그리워도 그곳에 복음이 없고 결국 그거 영혼이 없그 생명력이 없다면 그것은 사막과 같은 거고 그렇죠. 결국 지옥과 같은 곳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복음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어떤 회복, 그 북한 한반도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제 20대들 같이 공유하고 쉐어링하는 의미에서 이 연어의 꿈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 거의 모든 물고기가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지만 연어는 물을 거슬릴 때 터지게 펄떡거리는 가슴을 안고 힘든 그 역행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형제님의 그 통일이 되는 날 그 남북 간의 그 브릿지가 다리가 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제가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계기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중국에 왔을 때 한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 나가는데 새벽 기도를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같이 가죠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따라서 근데 참 그 할머니 손잡고 뭔가 이렇게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게 좀 기뻤어요. 그래서 마냥 그 피곤한 잠을 물리치고 집사님한테 각각 손잡고 새벽 기도를 따라 나가게 되었었는데 가면은 저는 잤어요. 그랬는데 자는 와중에는 들리는 이제 찬송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집으로 따라오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었는데 북한에서 제가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그때 이제 따라가서 교회에 가서 자긴 했지만 그 찬양 가사가 아닌 곡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근데 계속 저한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멜로디가 기억이 났고 그 저는 계속 읊조리면서 할 때마다 마음이 평안함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중국에 가면 이 찬송가를 한번 찾아보리라. 그래서 이제 중국에 나중에 탈북을 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옛날 찬송 구찬송 360장에 보면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하네 예 나와 함께 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이게 심장에 인이 박히는 것처럼 딱 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었구나.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1장 읽을 때마다 이사야의 얘기가 아닌 저의 얘기로 받아들이게 되었었고요. 네. 그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책에서도 보면은 지금도 그렇게 느끼시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라 제 생각에 그 찬송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또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보면은 여러 번이나 고난을 통하여 또 그 살얼음 그 추위를 겪으면서 산과 강과 이렇게 지나서 중국으로 갔다가 또 다시 북한으로 가셨거든요. 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셨었는지요?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이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제 삶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옥수수밥이라도 마음껏 먹고 잘 사는 게 하나의 꿈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죠. 어떤 육체적인 것은 잠시뿐이지만 영원한 그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메시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영혼이 있는 생명이 있는 결국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나사로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그냥 이야기처럼 들렸던 게 아니라 북한에 죽어가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이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죠. 그래서 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 것도 불쌍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불쌍한 거는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불쌍해서 저는 이제 북한에 복음 전하러 들어갈 마음을 가지게 되었었죠. 그때 나이가 이제 15살 때, 16살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기도하면서 이제 에스더처럼 뭐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뭐 열정 청년이니까 그리고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막 외침이 있었어요. 하지만 북한에 가서 하나님 하자 꺼내는 순간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외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과 삶이 다르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감정적인 어떤 은혜가 있으면 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뭐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가시러 북한에 가라라고 하시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북한에 가라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해도 그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선교사님 북한에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선교사님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더 기도해보고 그때 가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그때 결정하자. 다시 돌아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15살, 16살 이때 제 친구랑 이제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북한 안에 들어가서도 끔찍한 이제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정말 북한에 들어가서 갈 때까지도 이제 아, 전도해야지 했는데, 들어가서도 아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네. 체제가. 체제가 그렇고, 거기는 뭐, 다들 알다시피 평양에 칠골교회, 봉수교회 뭐 이렇게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건 선전용에 불과한 것이지, 정말 그렇죠. 북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자도 꺼낼 수 없어요. 선교사님들은 가서 기도할 수 있겠죠. 본인이 신앙으로 본인이 믿는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제한을 두진 않아요. 북한의 법도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형식상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이 예수를 믿거나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전도를 했을 때는 다 잡아 죽이거나 사형에 처하게 되죠. 오직 그 종교라고 하면 김일성 종교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사형당한 사람들을 많이 봐왔었기 때문에 저는 전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게 부르심이 있었고 입을 열게 하셨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순종이었고 그냥 제 입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할수 있었던 얘기는 세상 밖의 얘기였었는데 그 세상 밖의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 조지물러나 무디 얘기나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하나님을 저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 저는 그분이 북한의 그 보위원 보위부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동범죄가 돼요. 그러면 그 집에 자녀들뿐만 아니라 친척까지도 같이 정치범 수용소로 행하기 때문에 북한은 철저히 감시 체제거든요. 주체 그 사상 어떤 그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고를 안 하면 같이 가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을까 엄청난 걱정을 했었죠. 그랬겠어요. 근데 결국은 신고를 하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충격이었죠. 아, 전도는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되었고 그때 이제 제가 중국에서 훈련받았던 성경 말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시키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까지 네, 마쳤죠. 그때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 아주머니 한 분한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제가 동의했던 거는 저도 사실 저희 아버지, 친정 아버지를 70이 넘으셨는데 제가 근처에 있는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 영접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쓰신 것과 같이 예수를 영접한다고 입으로 고백할 때 아버지의 그 인상이 70년간 제가 봐왔던 그 그놈하고 그 셀프 컨트롤, 셀프 센터드 된 그런 얼굴이 완전히 평강, 정말 주님이 주신 평강, 그런 얼굴로 갑자기 변하는 걸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제님도 거기에 책에 그렇게 표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이 비록 북한의 그 처절한 환경 속에 살으셨어도 완전한 평강, 아름다운 그 평강의 모습으로 변하셨다고 써서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그 이상의 다른 분한테 말씀을 전했다는 말은 못 읽었거든요. 그 후에도 많은 분한테 말씀을 전하셨나요? 사실 이 부분도 여기서는 다뤄지면 안 되는 부분이죠. 현재까지도 북한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네. 제가 책을 이렇게 쭉 다 썼는데 삭제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북한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책에 서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이 무산 아줌마 얘기는 써도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고요. 그 이외의 얘기는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저는 조금 하나님은 이 한 분을 위해서 물론 한 분도 하나님은 우주와 바꾸지 않으시지만 한 분 때문에 부르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의 그 사역도 하시고 하는데 탈북민으로 이 한국에서 정착하시고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도 다니시고 비전을 향해 나가시는데 그동안에 정착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오늘날의 시대는 정보화 시대잖아요. 네. 심지어는 그렇죠. 길을 하나 가려고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참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잘 살았는데 지금은 인간이 단순해지는 거야. 네, 당시에 맞아요. 과학이 발전하는가 동시에 인간은 단순해지고 멍청해지고 맞아요. 네. 점점 그렇게 되는데 이게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잖아요. 네. 정보화 시대고 과학의 시대고 스마트 시대인데 결국 그런 오리지널에서 순수 살던 사람들이 남한에 오니까 적응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렇겠죠. 그리고 외래어를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물어봐야 하는 것도 많고 근데 이제 또 다른 거는 또 다른 장점은 그 정보화들이 잘 널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색어치를 해서 잘 찾아서 내 걸 만들면 충분히 어디가 굳이 물어 안 봐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네이버나 이런 웹 포털 사이트 이런 것도 잘 활용을 하고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렇게 몰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스마트하셔서 아니 책에 이렇게 표지에 또 사진도 있고 그러시는데 제가 미스터 퍼로제닉이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아주 핸섬하시고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공부하시는 것도 미디어 중에서도 영상적이라 아주 뭐 배우를 하셔도 될 만큼 아주 훤칠한 모습이십니다.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나중에 보는데 실망하실 수 있어요. 전혀 안 그러실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교회 활동을 하시고 앞으로 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제 한국에 살면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거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 저처럼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족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한국이 남한에 오니까 이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왔다라고 하지만 남한에서 또 다른 고아로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됐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옛날에는 남한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단은 내가 정착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근데 살면서 그게 말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정착금이 있어요. 한 네. 100만 원씩 3번, 4번 꺾어서 주는데 아마 한국 여기 돈으로 4,000불 정도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태국에서 전도를 했던 많은 분들이 제가 목사나 전도사인 줄 알고 맨날 와서 전도사님, 목사님 이러고 기도해달라고 자기 마누라가 저 북한에 있고 아들이 지금 중국에 있는데 브로커가 돈을 마누라를 안 데려온대요. 돈 안 줄까 봐. 그래서 그 돈을 보내 브로키뷰를 줘야 마누라를 중국으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자는데 저도 막 당연히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이게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도 탈북민의 신용이 불량자라 이게 신용 한도가 없어서 대출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빌려라도 달라는 거예요. 나 돈이 없는데? 근데 이제 생각이 났어요. 북한을 왜 기도하는 모임 많으니까 어떻게 조금씩 대출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을 데리고 뭐 이렇게 북한을 위한 선교회, 이렇게 기도회 다 돌아다녔어요. 예. 네. 근데 하나같이 하는 말은 기도할게요. 근데, 예,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하나 있는데 본인 선교 단체들과의 이익이 없으면 일을 안 하는 걸 보게 됐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말 기도가 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보호해주고 심지어는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잘 머물 수 있도록 지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케어해주는 게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돌아보는 그렇죠. 일과 그들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같이 돼야 되는데 행동이 없는 기도는 죽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입만 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그렇게 시작하면서 제 주머니부터 열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브로커 탈북 구출 일을 돕게 됐었는데 지금까지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탈북 위세들의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이제 인신매매 탈북 여성이 중국으로 가서 원치 않게 인신매매 팔려가서 난 자식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을 이제 또 이분들이 남한으로 오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정착금이나 이게 교육 혜택이 있는데 그거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그렇죠. 해당이 돼요. 그렇죠.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한국에서 보호를 못 받고 교육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시는 탈북민들이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정말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중국 사람이면은 한국인으로 안 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국가가 해야 되는데 국가가 못하니까 그럼 이걸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또 안 해요. 몰라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계기로 시작하게 된 것이 탈북민닷컴이었고 그런 자녀들은 몇 명으로 대략 추산되나요?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지만 네.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네, 너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본인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그 아이를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케이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잘 그 살아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네. 그 아이들에게 이제 희망금이라고 하는 희망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3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늘게 되었었고 근데 이것도 한 번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와줘야 될 문제라서 지금은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쭉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시작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남한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통일을 해야 된다 퍼센트지가 6%도 안 돼요. 이게 통일에 대한 염원이 있는 분들. 그렇죠. 네. 옛날 어르신분들은 거의 99%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죠. 청년들은 취업 어렵고 자기 앞길 그렇죠. 네, 바빠서 이미 한국 사회 나올 때 이미 빚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위에 사람들이 내려오면 자기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그 경제적 관념 때문에 결국은 통일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접근을 하면 정말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또 다른 평화 뭐 어찌 보면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 체제 속에서 통일이 되면 그게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정말 그 우리가 그 세계 사랑하면서 안에서. 사랑하면서 네. 또 화목하게 가족처럼 그렇죠. 우리 민족이라고 말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글로벌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자기 밥그릇밖에는 보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을 통일로 일깨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런 장들을 마련하게 되면서 이제 깡통 모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탈북민 희망 콘서트 탈북민들과 남한 사람들 같이 이제 자비량 도네이션 받아서 심지어는 김경란 아나운서라든지 뭐 오대원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길 가는 밴드라든지 다양한 분들 해서 이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크게 콘서트도 열고 네. 하다 보니까 일들이 뭐 계속 많아지더라고요. 깡통 모임이 뭐예요? 깡통 모임은 처음에
이제 깡통 모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깡통, 글쎄요. 깡통의 특징이 뭘까요? 속이 비어 솔직히, 있나요? 오케이, 좋아요. 네, 그 개념이죠. 근데 네. 어떤 개념이냐면 깡통은 빈 개념이에요. 그래서 네. 비어 있는 사람들이 깡통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우리 저희 이제 탈북민닷컴의 특징이 네. 남한 청년, 탈북민 청년이 모일 수 있다는 장점이죠. 소통이자. 한국인 아직까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편하게 와서 이제 남한 문화와 북한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걸 그렇죠.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게 왔을 때만큼은 버려라. 남한 프레임을 가지고 남한에 맞춰라라고 하는 그걸 버려라. 북한 사람도 북한의 프레임 너네가 우리를 뭘 알아? 이런 걸 말고 그렇죠. 버려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문화를 쓰자.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앉는데 제가 앞에 그래요. 없는데 그 허공에다 대고 앞에 깡통이 보이냐? 애들이 보인다는 친구가 있고 안 보인다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 안 보이는 친구는 안 보일 거고 보이는 친구는 보일 텐데 앞에 빈 깡통이 있어. 근데 그빈 깡통에 우리가 이제부터 서슴없이 하는 말들을 새로운 거라고 우리가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잣대로 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라고 생각해서 받으면 그 깡통 안에 채워지는 거를 우리가 그게 배움이다. 그래서 서로 비우고 새로운 걸또 배워가는 그 모임이 깡통 모임이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인기가 좋아요. 반응이 좋아요. 아, 청년들이. 크리스천 모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의 90%는 크리스찬들이 모이는데 10%는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오고요. 근데 좋네요. 저는 다만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 그렇죠. 편하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은 모두를 진행을 해요. 다 사랑하시니까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세계를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 이렇게 나누어진 거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야 할 텐데. 그래서 전좀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역할도 많이 분담이 되고 또 기계들을 통해서 정말 신속하게 통화를 할수 있고 이런 세계에 살면서도 우리가 글로벌 세계에 살면서도 우리의 하트는 점점점 우리 하나를 이기적으로 우리 하나만을 바라보는 좁아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깡통 모임처럼 예수님의 그 뉴본 하트, 우리가 예수를 가지지 않은 그 우리가 양처럼 다녔던 다 생각이 다르고 하나 될줄 모르는 그 하트를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새로 태어난 뉴본 하트로 그 깡통 모임의 그 취지처럼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좀 미국에 와셔서 많은 설치도 하시고 또 이제 대학교 4학년이라 이제 앞으로 더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많은 생각을 하셨을 줄로 아는데 앞으로의 비전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한테 소원을 했던 게 하나님 살려주시면 죽어가는 저 백성을 돌아보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정치병 수용소에 갇혀 있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병 수용소에 갇혀 있는 저들을 위해서 그 작은 문을 여는 정말 그들을 자유케 하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말 억압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자유케 하려고. 것이고 또 죄에 묶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저희가 제 남은 삶을 어찌 보면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서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탈북민닷컴 온라인 홈페이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후원도 하고 뭐 제가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이 일에 동참해 주시는 저는 저희는 막 이렇게 대단하게 권고하거나 홍보하지도 않아요. 그냥 네. 기도 도와주시겠다고 해도 기도도 해보시라고. 그리고 정말 네.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 같이 그런 부분들을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같이 해보고 싶은 게 저의 꿈이고 그 부분을 위해서 저의 어찌 보면은 직업적인 부분 네. 공부를 해서 네. 앞으로 이제 북한에 또 문이 열리면 또 해야 할 일이 더 그렇죠. 많아요. 네. 그러면 들어가서 북한에 있는 고아들에게 네. 기술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서 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그 동역자로 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게 저의 마지막 꿈이고 바람입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 저도 이 세상 문화는 너무나 화려하고 그런데 정말 교회 문화를 하시는 그 미디어 특별히 영상 사역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을 살리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주문을 이어서 합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다를 거슬러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삶의 추억들이 묻어있는 정든 곳으로 눈빛 연어들과 함께합니다. 드 넓은 바다에서의 훈련은 험난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였습니다. 생명을 후대에 전할 사명이 있기에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꿈이 있어 행복하고 정든 고향을 떠올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꿈이 있어 행복한 연어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양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